네, 버섯 보러 처음입니다. 오늘 장인님이시잖아요. 네. 동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 오늘 경기 공민현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로 저희가 연장까지 가게 됐고, 연장전에서 또 정종욱 선수의 결승골로 저희가 3대2로 역전승을 거두게 됐어요. 오늘 경기 소감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경험을 함으로써 이겨가지고 팀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가 좀 힘들게 경기를 이어나갔잖아요. 그때 선수들끼리 뭐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집중력을 좀 끝까지 잃지 않았던 것 같은데, 2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도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자고 계속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해줘가지고 다 같이 힘을 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체 들어가실 때 본인이 이렇게 동점골을 넣으실 거 예상하셨나요? 아니, 이제 뭔가를 제가 들어가면은 바꿔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95분에 이렇게 골을 넣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 본인 인생 95분 버저비터 골은 처음인가요? 네, 버저비터 골은 처음입니다. 골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니까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 연속 골을 기록하셨어요. 요즘 좀 골 감각이 올라온 것 같으신가요? 운이 좀 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원더골로 그렇게 골을, 골 장인님. 골 장인님이시잖아요. 네. 동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 축구 동영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네. 네. 저도 모르게 좀 몸에서 반응해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 동영상 많이 보시나요? 주로 골 많이 넣는 선수들. 누구? 동영상. 네, 레반도브스키나 이런 선수들 많이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가셔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민현 선수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축하드립니다.